공격방 어떻게 보면 정말 공격방이거든요. 보아크 선수가 그 웨이브를 얼마만큼 저스티스 선수가 통제를 해줄 수 있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킥은 다 정해져 있어요. 일단 두 선수는 폴과 카자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새로운 픽을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다른 픽을 한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단 한 번도요, 대회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스티스 선수가 철권 폴 입장에서 가장 강한 콤보를 정말 잘 넣거든요. 예를 들어 보세요. 실제로 아까 전에도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봤을 때 말도 안 되게 딸피에서 만피는 이겼어요. 드래곤오프 선수, 소버 선수로 갔던 것 같은데 근데 문제 아니에요. 근데 딸피 상황에서 말도 안 되게 역전하면서 그거를 멘탈을 터트렸거든요. 자, 오늘의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는 대결이었습니다. 일단은 실수가 없게 본인이 확실히 확인을 해주면서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하키를 되게 많이 쓰네요. 신기한 거. 양손 하키인 거 보면은 그렇죠. 잡기 하키롭히나요 혹시? 아, 그럴 리는 없죠. 잡기 하키롭히나요? 양손 내붕을 쓰려고 저거 하는 거 아닐까요? 예, 그럴 거라 믿습니다. 네. 그리고 보아컵 선수는 카자 그리고 그 우겨넣는 속도 그리고 그 통제를 하면서 상대방을 주눅들게 했을 때 보아컵 선수의 매력이 발산되는 장면이거든요. 일단 이 두 선수의 공격력은 의심할 겨를이 없이 최상급 공격력을 자랑합니다. 제 생각에는 보아컵 선수가 문제 계속 낼 거예요. 문제 폴이 저스티스 선수가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 두 선수 모두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두 선수 성향상 무한맵은 두 선수가 서운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양 선수가요? 아, 둘 다 서운할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둘 다 서운할 수 있어요, 이거. 반대로 오히려 공격력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죠.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데 그렇죠. 병력이 없어서 못 죽인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병력장은 PD에서 쓰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맞추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7조의 미너스 파이널 들어갑니다. 원투 디켄스는 저스티스 속도를 내야 돼요. 보아컵 선수는 웨이브 속도를 났을 때 강점이 드러나는 선수거든요. 태세 이 웨트 투 투 와! 그리고 이거 뭔가 이지를 안 당하기 위해서 지른 거거든요. 따락! 아! 따락이 안 통하고 이제 와구레든가 어퍼마지 끝나요. 이제 이제 같은 피입니다. 볼 같은 피예요. 와! 안방 이외에 하단 마무리 시켜주는 보아코! 와, 원투 예상과 안방을 때려줬어요. 이 선택이. 야, 그 전에 크도우 선수가 보여줬던 카즈와는 다른 또 다른 공격형 카즈야. 그리고 태세, 소풍 이런 것들이 좋고요. 와, 잘 안고 뛰어주는 저스티스. 그리고 때려주면서 풍공까지 발산 따라. 자, 따라 한 번 더 쓰나요? 와우! 사자 이외 다시 사자 쓰나요? 뻥발 뻥발 이거 사자! 사자! 아지마라 어디 났냐 이거예요 지금. 그동안 저스티스 선수가 왜 안 졌냐, 나랑 맞고 죽은 적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와, 끝까지 사자 썼어요. 뻥발이랑 자, 먼저 끊어주는 저스티스. 하지만 이러면 나락 쓸 수 있을 건죠? 있습니다. 이러면 나락 쓰겠죠? 나락. 근데 저스티스 선수의 문제는 계속 하단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중간 사자 또 사자 쓸까요? 나락 쓸까요? 태세 태세 두 번 와 와, 안방을 토킹으로 먼저 때려주죠 저스티스. 일단 끝나잖아요. 해본지 드라이브 남아있거든요. 자, 이득 가져왔어. 와, 레아 썼어요. 데미지가 딱 됐습니다. 데미지 딱 됨이었고요. 지금 나락 계속 막혀요. 보아컵도 본인의 문제에 본인이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락을 쓰는데 중간에 깔아놓고 저스티스는 계속 하단을 막는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이 하단으로 카드 내주는 저스티스. 하지만 전부 우겨넣습니다. 보아코 선택 이게 중요해요. 지금도 나락 쓸 수 있을까요? 빵빵 자중 와구 초풍 이제 나락 쓰기 쉽지 않거든요. 해븐즈 남아있어요. 초풍 듣게 못하는 보아코. 그리고 이 해븐즈를 바탕으로 나락 맞출 수 있을까요? 좋아요. 바른지였어요 보아코. 알고 있어요 서로가. 요코 앉아있고요. 하단 자손을 꺼내주고 다시 한번 와 철사고 저스티스 반응을 봤죠. 원잽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선택을 했어요. 뭔가 끊어주는 버프 점퍼 장님 점퍼 질렀어요. 이거 선택 좋죠. 다시 한번 우종 우종 야 들어가다 말았어요 일단. 그리고 뻥바 보아코 선수도 집착합니다. 그리고 대초 때리겠죠. 그리고 짠발일까요? 아 하단 올리고 이제 같은 피예요. 이제 맞으면 끝나요. 와구라 하지만 보아코 선수가 안전한 선택을 해주면서 하얀 세트 멀쩡합니다. 결국에는
고학구 선수가 나락으로 두 판을 어쨌든 뺏겼지만 그 상황 속에서 중단을 계속 선택했던 게 마지막 상황에서 너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금맵이 나왔습니다. 금맵 골랐습니다. 일단은 폴의 맵이죠. 폴의 맵이고요. 저스티스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금맵. 장중했어요. 합법적이거든요. 대회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맨날 랭매에서 이거 걸리면은 불법이라고 뭐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대회는 합법입니다. 맵을 고를 수 있죠. 본인의 캐릭을 정하고 그 상태로 그대로 했기 때문에 합법이죠. 중요한 거는 문제를 보아쿠 선수가 많이 냈고요. 흥하기도 하고 본인이 망할 수 있는 지름길도 있었지만 선택을 잘했어요. 그래서 호민기로 시작하는 저스티스. 뭔가 좀 와구를 한번 깔아주는 선택도 좋고요. 와! 초보 우겨봐요! 그리고 아 이거 실수예요 버프 선수. 다시 한번 초보. 와! 이렇게 초봉을 막고 기술을 내밀면은 통합니다. 이렇게 통신이 방금은 레봉 실수가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버프가 흡도를 내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분위기가 좋다라는 얘기고요. 하단 막아주고 DK 안 됐어요. 저기 몰리기 직전이요. 이제 병력체랑 두컨 있거든요. 안방 이후에 뻔발 다시 날았나요? 결국 속도를 붙여야 되거든요. 요포 양자 풀어주는 버프. 와 요포 앉아서 때려주고 부컨 마무리. 앉아서 용포를 했다는 거는 노렸다는 반증이고 이제 초풍을 딴 기술로 섞어줘야 돼요. 요포 이후에 뻥발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술 중단을 써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초풍 우겨 넣을 수 있나요 버프 선수? 자 우겨 넣는 초풍이었지만 폼포. 실수하는 저스티스. 레이지 빠졌어요 근데 버프 선수. 좋아요. 이거 많이 상대를 해봤네요. 그리고 맞는 거로 본인의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초풍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현얼 하단 때려주고요. 오퍼 나라 다시 한번 짜발로 끊어주는 저스티스 선택이거든요. 와 초풍 우겨놨고요. 이게 우겨넣기 식 초풍이거든요. 그리고 깨기 깨겠죠. 더 깨고요. 이제 신다시 2회 와 오퍼 빡빡했어요. 오츠 짜발 이거 설마 몰라. 설마 연합 레이저츠 이거 설마 연합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직 파이널 안 들어갑니다. 부학구 선수가 말합니다. 아직 안 끝났어. 그리고 초풍을 우겨넣고요. 이러면 벽까지 갑니다. 벽에서 날아칠까요. 초풍 흔들립니다. 저스티스 그리고 뭐 우종 초풍 결국 초풍이에요. 초풍 다시 한번 두번 한방이에요. 병력장 나오나요? 그리고 와구도 있고요. 한번 좋아요. 자 여기서 마트 못 풀어요. 꺾기 풀었어요. 저스티스 따라갑니다. 와 이 선택들 너무 좋았고요. 결국 저스티스 선수는 앉는 거로 파이를 했어요. 중요한 순간에 앉아서 다 때려줬고 고학구 선수가 이거를 뻥발로 선회할까요? 자종이나? 이거 선택 잘해야 되거든요. 맵은 일단은 이 두 선수 지금 이 현장의 열기를 그대로 느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긴장할 만도 한데 분위기를 탈 수 있는 선수가 유리하겠죠. 4원맵 가나요? 4원맵도 좋은 선택이죠. 하지만 어디로 가나요? 근데 문제는 4원맵 포인트 좋습니다. 자 버커 선수의 운명을 가는 전작은 넓은 맵으로 갑니다. 일단은 고학구 선수가 분위기를 먼저 탄 건 사실이지만 나락이라든가 초풍을 앉아서 띄워졌기 때문에 좀 뻥발 같은 기술들이 필요해 보여요. 안전한 중단 우종이라든가 자종 이런 기술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걸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첫 라운드 첫 세트에서는 사자를 잘 썼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풍이 통하는 모습이었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경기를 가져간 건 저스티스 선수고. 맞습니다. 한 방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줬어요. 저스티스 선수 저스에서 아 이거는 떡한 것 같아. 이거 떡한 것 같은데 너무 빨랐어요. 너무 스피드를 제어하지 못했어요. 병력장 자 이거 2타 안 맞을 줄 알고 3타를 안 눌렀네요. 맞습니다. 이거 우겨놓는 초풍이라든가 자종 뻥발이 있는데 가자 통제해주고 있어요. 앉는 거 따라 앉는 상태에 나올 수 있어요. 뚫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뚫어야 됩니다. 한 번에 구하고 막고 하단 레이지 드라이브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날아 초풍 레이지 드라이브 가는 해븐지가 있거든요. 자 세이브컷. 와 결국에는 앉는 거를 통제해주면서 저스티스 선수가 1라운드 모두 선취합니다. 그래서 하단 카운터 이후에 변속창까지 그렇죠. 나락 나락 독시트 그리고 한 번 더 하이킥 카운터 독시트 벽에 밀려요 조금씩 스피킹으로 밀어내는
포워콧 그리고 뻥발 원투 앉았어요. 나도 와 쏘기 결국 쌍비 질렀고요. 해븐지를 마칠 수 있을까요? 과연 계속 다시 한번 마주 아 풀었어요. 풀었어요. 이거 풀었어야 되지 않나요? 그만큼 긴장을 버거 선수가 많이 한 것 같아요. 와 그 가서 괜찮아요 가서 이러면 변호사장 때려주고 불방 해머 이후에 아직 분위기 있거든요. 부하코 선수 공격력 보여주고 와 요코 와 저스티스 준자전으로 16강으로 갑니다. 결국에는 저스티스 선수가